리어를 보통 광폭을 많이 넣죠. 프론트는 근데 광폭 넣으면 오토바이 굉장히 둔해지기 때문에 한 치수 정도. 근데 저는 한 치수 정도. 원래 뭐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광폭을 추천드리진 않고 리어를 보통 광폭을 많이 넣죠. 프론트는 근데 광폭 넣으면 오토바이 굉장히 둔해지기 때문에 한 치수 정도. 원래 110 들어가면은 120이고 뭐 120 들어가는데 일부러 프론트에 광폭 넣는 사람은 없지 싶은데 리어만 광폭 넣는다 하면 한 치수 정도요. 뒤에가 140이면 150, 뭐 뒤에 150이면 160. 근데 뭐 광폭 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이점은 없습니다. 그냥 있는 대로 타시면 돼요. 순정 사이즈가 딱이에요. 순정 사이즈. 순정 사이즈가 180짜리면 180 쓰셔야죠. 작은 사이즈보다는. 순정 사이즈 딱 맞춰 쓰시는 게 좋고 한 치수 정도 큰 거 넣으셔도 되기는 합니다. 근데 그래요. 아니 원래 180 쓰는데 170 꼽으신 거라고요? 네. 저도 덕드래곤님과 같은 생각입니다. 사이즈 한 치수 큰 거 넣어본들 들뗄 거 없어요. 접지력이 더 높아진다던가 그런 거 없습니다. 오토바이는 타이어 무조건 딱 정사이즈 꼽으셔야 돼요. 정사이즈. 그 휠에 맞는 정사이즈 꼽으셔야 돼요. 광폭 타이어 꼽는다 해가지고 뱅킹각이 더 살아나고 그러지도 않아요.